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부산아지매입니다. 추석이 성큼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네요. 오늘은 문어하고 오징어하고 홍합하고 소고기하고 모듬 산적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모듬 산적 양념 재료입니다. 진간장하고 비정제 설탕하고 올리고당하고 맛술하고 식용유하고 통깨 있으면 됩니다. 제수용이기 때문에 향신료를 사용 안 하거든요. 후추하고 마늘 이런 거는 사용을 안 합니다. 문어 두 마리입니다. 문어는 반조리한 상태거든요. 문어 손질해서 살짝 데치는 법하고 영상 하나는 최종 화면에 붙여놓도록 하고요. 문어도 요거 앞에 있는 거요 색깔 연한 거는 국산이고 요거는 수입산이거든요. 비교가 되죠. 국산은 산적을 해놓으면 굉장히 부드럽고 쫀득쫀득한데 외국산은 조금 질긴 맛이 있으면서 부드러운 맛이 조금 덜한 게 비교가 되더라고요. 오늘 요거 두 마리 오늘 산적할 거고요. 오징어 한 마리 손질을 해서 살짝 데쳤는 거 반조리한 거고요. 홍합도 반조리한 거거든요. 오징어하고 손질법도 최종 화면에 하나, 영상 하나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한우 소고기 1.5kg인데 시급점에서 손질을 해가지고 왔거든요. 비닐 한 겹, 한 겹, 이렇게 해가지고 꼭 눌러가지고 왔습니다. 양념이 잘 배이도록 이렇게 눌러가지고 오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한 겹, 한겹 딱딱 떼서 쓸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가오시면 되겠습니다. 소고기는 핏기를 조금 제거해 줍니다. 1.5kg를 다 이렇게 핏기를 제거해 주세요. 재료 만듭니다. 진간장 200ml입니다. 해물들이기 때문에 맛술 2스푼 들어갈게요. 비린 맛을 조금 완화합니다. 비정제 설탕 큰 3스푼입니다. 비정제 설탕은 일반 설탕보다 당도가 덜하면서 천연당이기 때문에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거거든요. 크게 당 많이 들어간다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올리고당도 큰 3스푼 들어갑니다. 가장자리로 식용유를 한번 살짝 둘러줍니다. 잘 섞어주세요. 요거 바글바글 끓여가지고 졸이기만 하면 되거든요. 바글바글 끓여줍니다. 불을 켜고. 양념이 끓기 시작하면 중불에서 문어를 졸여줍니다. 반조리 상태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하면 딱딱하기 때문에 오래 졸일 필요가 없습니다. 한 1분 정도 졸여서 이렇게 뒤집어 주세요. 중불에서 은은하게 졸여줍니다. 너무 오래 졸이지 마세요. 딱딱해집니다. 반조리 상태이기 때문에 양념만 배이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3분 정도 뒤져가면서 이거 1분 50, 30초, 1분 30초 해가지고 한 3분 정도만 졸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졸여져서 불을 끄고 드러내도록 할게요. 졸여낸 상태에서 따뜻할 때 깨를 솔솔 뿌려줍니다. 문어는 끝났고요. 오징어하고 이제 홍합 조림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어 조림 조림장 남은데 바글바글 끓여주세요. 시작하면 중불에 오징어를 넣어줍니다. 반조리 상태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졸이면 딱딱해지기 때문에 뒤져가면서 한 1분 정도만 졸이면 됩니다. 너무 오래 졸이면 딱딱해지거든요. 들어갑니다. 건져낼게요. 통깨를 솔솔 뿌려줍니다. 건져내고 남은 장물을 다시 끓여서 홍합을 다 넣어줍니다. 중불에서 한 5분 정도만 졸여줄게요.
잘 졸여줍니다. 불을 끄고 건져 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다 건져줍니다. 건져낸 홍합에 깨를 솔솔 뿌려줍니다. 홍합 끓인 작물을 또 끓여주세요. 그리고 남은 작물에 소고기 산적해줍니다. 소고기 가장자리가 갈색으로 변하면 이렇게 뒤집어주세요. 졸여줍니다. 1.5kg 다 이렇게 졸여줍니다. 가장자리가 갈색으로 변할 때 이렇게 뒤집어서 졸여주세요. 뒤집어주세요. 중간에 한 번 더. 뒤집어가면서 한 5분 정도만 졸이시면 됩니다. 양념이 쏙 배이고 고기가 조금 딱딱해졌다 싶으면 불을 끄도록 합니다. 불 끄도록 하고 있습니다. 끄져낼게요. 그래서 깨를 솔솔 뿌려줍니다. 1.5kg를 다 이렇게 졸여주세요. 자, 부산아지 매표 문어하고 홍합하고 오징어하고 소고기하고 모듬 산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만들어 드시고 좋은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찾아뵐게요.